자, 여러분, 오늘 짱둥어라는 녀석을 잡으려고 여수로 왔습니다. 완전 여수는 아니고요, 순천만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오늘 짱둥어 고수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이 또 수염도 저랑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덩치도 좋으시고,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계속 여행에 우리 형님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아하, 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짱둥어를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망둥어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면은 개쭈름이 같은 거를 먹거든요, 육식이기 때문에. 근데 짱둥어는 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낚시를 할 때 지나간 녀석을 훅 걸어채서 하는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조준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고수분 한번 계시다고. 내가 또 섭외했어. 아, 자, 그럼 가시죠. 레츠 고. 아, 못 잡아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다음에 또 와요, 저 형님. 내려가지고 막 손으로 잡아볼라. 형님 죽겠는데요. 35도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벌써 이거 없어. 삼겹살 냄새 나불어도. 삼겹살 냄새 나불어. 원래 갯벌을 가슴 장어를 신고 왔는데요, 여러분. 고수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가는 거야. 집에 가실 때 어떻게 해요? 빤스만 입고 가지 뭐. 자, 여러분, 여기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와, 농개봐라. 아, 붉은 게 농개. 와, 저 새끼. 저 새끼. 낡은. 아씨. 와, 낡은 보수 저렇게. 왼손 살발해 보고 막. 왼손 잡는가 봐요. 오른손이 큰 놈이 하나도 없어. 얘네가 흰발 농개라고 또 따로 있는 그 보호종이랍니다. 아, 혹시 그래. 컨텐츠 하실 때 막 드시지 말라고. 그러지. 너 아니면 나 여기 안 들어와. 자, 우리 선장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선생님 계속인 같이 하셨던 맞아요. 선장님 맞으시죠? 맞아요. 이야, 근데 여기 지금 물이잖아요. 배 타고 뻘까지 들어간다고요, 이 배가? 뻘 앞에서 정찰을 하고 뻘배 우리 다 하나씩 타고 들어가야 돼. 이거 타고 들어가요? 그럼. 피디님도 타고 들어가요? 그러지. 저도 타요? 그러지. 처음 들으셨는데? 아니, 근데 이 뻘배도 이것도 신형이 있고 이건 구형이네, 내가 봤을 때. 벌교 가니까 사람들 무지하게 빨라 불어. 레이스 해불더라고, 막. 어릴 때 장난감 말 마냥 타고 가는 거예요? 나는 미래소년 코난을 보고 컸거든. 우린 스트리퍼 뭐하고 가출할 뻔했어. 내가 그때 조금만 나쁜 마음 먹었으면 대마도쯤에서 발견되고 그랬을 건데. 어, 깜짝이야. 대마 하셨다는 줄 알았어. 아, 아니지. 그때는 진짜로 이거 스트리퍼로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타고 나가셨어요? 타고 나가려 했는데 안 가.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풍경 이런 게. 내가 봤을 때 지금 풍경은 좋지. 좀 이따 이제 뻘배 타면 하루 종일 역만 나와버리지. 선장님, 하루에 짱둥어 많이 잡으면 몇 마리 잡으세요? 한 300마리. 낚시로요? 그렇지. 우와, 진짜. 어디요? 저기. 상인, 그 몽골 사람이신가 보다. 야, 저기 낚시하시네. 이 동네에는 아주머니들도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평생을 저거를 하고 사셨던 분들이라 완전 스나이퍼요. 어릴 때도 이게 놀이처럼도 될 수 있겠다. 아이, 엄마 아빠 따라가서. 진짜로 우리 바닷가 동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그냥 밴일 가고 없으면 내가 알아서 작업 자주 해야 되니까. 우린 옛날부터 생존이었어. 그때 유튜버 있었으면 천만 찍었는데. 아이, 넘었지. 아, 형님도 요새 남캠 노린다고. 어, 피디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거울이 작아. 코밖에 안 보여. 저 짱둥이잖아. 오, 앞에 기어 다니네. 오, 우와! 개 많아.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러지. 아, 진짜 많네. 이. 잡을 수 있어요? 뭐 잡아, 말라. 쏙 들어가, 버려 집에. 그렇게 훌치기 그러지. 아, 짱둥어들이 보면은 육지 위에 있잖아요. 얘네가 물속 생활보다는 위에서 호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반 망둥어는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물속에서도 호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똑똑하구만. 네이버가. 와, 뭐야? 엄청 많네. 여긴 엄청 깊어요? 그러지. 들어가 바로 물파기라니까. 진짜? 근데 이 짱둥어가 겁나 비쌉니다. 바다의 소고기라고 한다면. 잡고기 치고는 허벌나게 비싸. 이게 키로당 거의 6만원, 7만원 이상 가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현지에 오면은 또 한 2만 5천에서 3만원. 아, 현지에는 또 그래요? 이게 배송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후리냐 하는 금탱이지. 어, 이거 뭐야, 깜짝이야. 놀래라. 마초 형님이 옛날부터 왔는데 겁이 상당히 많으세요. 안 다칠라 그러는 거지. 남캠이 다치면 끝나거든. 아,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흉내를 못 내더라. 나 저번에 해봤다니까. 잡으셨어요? 못 잡았지. 한 마리도요? 탁 던지면 탁 박혀버려, 바늘이. 아. 낚싯대 몇 미터예요? 7m 정도 되겠네. 7m. 바늘은 이런 바늘을 씁니다. 4개짜리네요. 3개짜리 트리플이고 4개짜리 뭐라 그러죠, 형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저걸로 이제 잡아보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잡아본다고요? 여기서요? 각비 조심해. 뭘 잡아, 이제 던졌는데. 오! 우와! 잡으셨어! 잡으셨어! 우와! 우와! 대박이네. 미쳤다! 이게 된다고요, 사장님? 되지. 이게 비단 짱둥어야. 진짜 예쁘다. 살이 좀 덜 쪘구만 이제 아직. 어린 거야. 우와, 얘 성깔이 있네요. 나중에 먹을 때 한번 보여줄게. 얘가 왜 성질이 지랄 같은지. 지금 벌써 지금 입 벌리고. 아! 여러분, 지금 배뜨기한테 물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짱둥어라고 하는 녀석인데, 망둥어랑 다른 게 뭐냐면 깃이 있고 얘네가 싸울 때도 이 깃을 펼쳐서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역 다툼이 심해가지고 이빨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는데 초식을 합니다. 정말 특이한 녀석인데 이게 그렇게 맛있고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늬 보시면은 너무 예뻐요. 근데 얘를 내가 먹어보니까 씹으면 씹
씹을수록 고소해. 근데 아, 못 먹겠더만. 왜요? 난 비유가 약해. 남캠이잖아. 이게 뭐 하면 문화요, 얘네? 얘네들끼리는 아니 지금은 안 근데 쪽보라분데. 예, 착하네. 안 물고 그냥 입으로 갈겨버리네요. 누나님들까지 보라보네. 그래, 착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짱뚱어가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럽냐면은, 내장이 다 간이요. 간땡이가 커가지고 그렇구나. 아니, 이만해. 와, 진짜요? 뭐또? 와, 저거 좋다. 뭐야, 잡았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짱뚱어가 이 종류 안에서도 세 가지 종류 정도 있대. 근데 비단 짱뚱어가 제일 알아준대. 물 없이 여기다 넣어놔도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는 밖에 공기호흡을 해가지고 주머니도 있네요, 여러분. 살려고 부풀린 것 같은데. 개구리요? 진짜로 나 거짓말하고 이거 부풀린 거야? 네, 부풀린 거예요. 아, 광대가 아니고. 자, 포인트 세 마리 잡고 이동하시나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선장님이 뻘배를 지금 안 탄다는 얘기예요. 아까 바늘을 봤을랑가 몰라도 하도 많이 잡아갖고 앞에가 뭉퉁해. 그걸로 훅 같이 하려고 그러면 스냅이죠, 스냅. 턱, 턱. 그러네요. 근데 스냅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사람 걸어불지. 와, 진짜 이거 기술입니다. 기술 너무 신기해요. 짱뚱어가 엄청 똑똑하답니다.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놀래고 가본대, 막. 진짜요? 색깔을 본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다른 옷을 입고 온대, 잡으러 올 때.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해. 본대, 제가, 가만히. 그날 잡은 사람 옷을 보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은 꼭 다른 옷을 입는다, 그럴 때. 어, 근데 우리 사장님 너무 옷 튀시는데. 다 도망가게. 그렇게 배에서 불타불지. 얘네들이 영역 다툼이 심해가지고 지들끼리 입 벌리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뽀르고 난리야, 아주 그냥. 그래요? 입이 누가 더 크냐, 싸우면. 그냥 너랑 나랑, 아, 같이 가라고 인다 보는데. 자, 온다, 온다. 조심해. 우와! 우와, 떨어졌다. 안 돼! 떨어졌어. 던지면 무조건이네요, 일단. 1타 1피요. 사장님, 마지막에 잡은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얘도 굵은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거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만 쓰게. 그만하다고요. 우동통통 해갖고. 그니까, 반대. 여기 따라. 예, 거기다, 거기다, 거기다. 예. 예, 예. 우와! 우와, 대박! 와 대박. 한번 익사 한번 시켜주시네요. 확실히 아직 살이 덜 쪘네. 얘는 커터칼로 양쪽을 탁탁 해갖고 바로 먹어보면 된대. 그래요? 응, 비닐 좀 치고. 진짜 큰 간다. 나 다른 애 끌려봐. 에? 아, 끌려봐라고? 네. 아, 나 또 뭘 끌려라고 이제. 물 끌려라고? 오, 문다, 문다. 뻘에 사는 애기들은 다 외계인처럼 생겼잖아. 눈이 어떻게 이렇게 붙어있어. 그러니까요. 입이랑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무슨 냄새 나요? 뻘 냄새. 저도 맡아볼래요. 알고 갔습니다, 형님. 맡아봐, 진짜로. 별 냄새 없어. 아, 그러네. 집에서 횟도 놓으면은 별 냄새 없는데 생긴 게. 맛은 근데 뭐 비리거나 뻘리나 이런 없어요. 맛은 안 나요? 이거 비닐 쳐놓으면 더 반짝거려, 그래. 와, 아, 비닐이 있구나, 얘. 비닐 있어. 원래 망종은 비닐 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얘는 있더라니까. 아, 아파라. 박피디 잡아봐. 비디님한테 넘긴다. 한번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다 잘 잡아. 우와, 우와. 이 정도 돼야 돼요. 뭐야, 뭐야. 오, 더 크다. 입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물어보려고 했는데, 개새끼. 근데 내가 이거를 잡아가지고 4시간 정도 아이스박스에다 집어넣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문을 딱 이렇게 얘기가 티나와버리더만. 살아있어요? 완전 섹생해, 브로. 아, 얘네 엄청 세구나, 그냥 생명력이. 거진 불로장생이라 봐야 돼. 그래서 갯벌의 소고기야. 자들이 막 7개랑 영역답툼도 안나. 개랑? 7개가 친해. 친해요? 어째서 친해냐 하면은 짱뚱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기가 먼저 딱 나와. 와서 망을 봐요. 아~ 사이가 좋아, 둘이. 이게 사실 쫓겨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 우와, 미쳤다. 우와. 나 한번 씻고 갖고 와, 그러고만. 씻고 갖고 와야지. 아니, 확실히 사장님이 방송을 많이 해봐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해요, 브로. 깨끗하게 보여줄 줄 알아요. 여러분, 얘는 잡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구멍이 12개라 그래. 아, 안에 은신하는 구멍이 12개인 거예요? 우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간 나왔다. 먹어볼래? 아니요. 이것도 먹어요? 그거에 들어가야 돼. 국 끓일 때. 그게 들어가야 기름기가 있고 좋지. 회도 그래. 뭐 회 한 점에 얘 하나. 아, 간 하나? 이게 옛날 우리 클 때는 아버지가 잡아오면은 냄비에다 끓이면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 가지고 솥 말아가지고 딱 불지르면 그게. 호롱볼처럼. 그렇지. 아. 그리고 요것도 아, 먹으면 엄청나게 또 맛있어. 소주. 갑자기 말투가 유튜버신데. 자, 낚싯대 이렇게 던지시면 저기 이제 바늘이 박히거든요. 저걸 살살 당기다가 우와 대박. 어디 갔어? 저리 가봤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굴치기 같은 낚시가 낚시인들 사이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짱퉁어는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잡았고 방법이 이거밖에 없답니다. 갯벌에 7개나 이런 애들은 구멍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파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이 짱퉁어는 갯벌 안에 구멍이 12개래요. 그래서 손을 넣어도 12개의 구멍으로 다 피해갈 수 있어서 회루질로는 정말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굴치기로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해요.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자, 포인트 다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게 어디 들어간 게 안 보이는데? 아,
바늘이 어디로 갔는지가 안 보여요. 여기 보이잖아요. 어디요?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아, 그냥 하던 거 하십시오. 우와! 우와!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방금 거 크던데? 지금 큰 거 다 떨어져요. 지금 매 눈으로 관찰하고 계십니다. 짱뚱어의 산란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산란 시기예요. 제가 산란해가 큰 거예요. 그 째까는 거 돌아다니는 것들은 무서움도 없어. 그죠?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다고 봐야지. 아니 이거 전라도 사투리라 많이 쓰는 말이야. 원래 쓰는 말인데 형님이 겹쳐 보이는 거죠? 그러지. 자 여러분 헌터빵이 도전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어디 있어요? 걸렸어요. 됐다. 잡았어요? 잡았겠냐? 아니 문제가 안 보입니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눈이 좋아야 돼요. 와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미치겠다. 내가 봤을 때 니랑 보름 해야 돼. 평소에 낚시 잘하시나? 잘하겠냐? 자 여러분들 지금 헌터빵은 30분째 저러고 있습니다. 바늘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 계속 찍어야 돼요?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네.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어차피 못 할건데 뭐. 오케이 너다 너. 봤어? 네. 어딜 보신 거야? 잠깐만 아니, 피디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박혀요. 내가 그래서 차례 끝나면 울잖아. 여기 한 사람들 한 50년 됐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와 안 되겠다 이거. 형님 선수교체. 이제 좀 답답하다. 자 목표를 딱 발견해갖고 좋았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 까비. 자 그러지 말고 좀 이따가 뻘배를 타고 갑시다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계속 찍어야 돼요? 우리 계속 찍어요? 아니. 아 PD님 해봐야 되는데 전화 받는 척 하시네.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나 한 번씩 운다니까. 혹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진짜 어려워요. 문제가 낚싯바늘이 어디로 가는지 전화 그게 안 보여. 형님 근데 좀 보시더라고요. 아, 그럼. 왜 볼 줄 아냐면은 너가 정면으로 못 던져서 그래. 그래서 난 정면만 보고 던진 거예요. 그럼 딱 있잖아. 그 살 끌어 보면 딱 정면에 있지. 내가 봤을 때 한 마리 정도 잡으려 그러면 그래도 내일까지는 촬영을 해야지. 와 갈매기 봐라. 와 이런 데서 빠지면 죽는다는 거야. 죄송한데 갈매기도 다리가 빠지는데요 형님. 그러니까 우리는 저, 빠지면 죽어. 아니 뻘배 괜찮은 거예요? 뻘배는 근데 안 빠지더라. 어 진짜 신기하다 근데. 안 타봤는데. 쟤 그냥 손으로 잡고 싶다. 저렇게 있는데 저걸 못 잡다니. 저래서 그러지. 네가 딱 내려가는 순간 아무 공격이나 들어가 버려. 나도 잘 안 보여. 뭐라고 대사를 못 찍었는데? 어 왔다. 왔어. 오 크다. 와 이거 굽다. 와 얘 진짜 굽다. 이만 쓰기야 먹을 만하지. 이야 얘 사이 좋네. 근데 저는 키우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키워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지 성질이 지랄 같은 게. 그러니까 막 먹을 거 주면은 그냥 먹을 것 같아요. 핸들링 댓글 나중에. 어때요? 안 물어요? 안 물어? 물진 않는구나? 니한테 칼 맞아버렸는데 물겄냐고. 자, 들어가라. 어, 저기 있네. 딱 있네. 딱 그거 있네. 그거네. 그거, 어, 그러지. 우와! 대박! 장갑을 니가 안 낀 게 푸는 거 다 내가 해야 되구만. 야, 얘들이 지금 크게 보이려고 하려고 이게 바람을 넣는 거구나.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 완전 망둥이네요. 가운데 이게 있는 거 보니까. 그러지. 아, 얘를 이렇게 딱 만지니까 딱 뒤로 제끼더라고, 아까. 내가 밀어서 그랬는가? 청추를 끊으신 거 같은데요, 그거. 끝났어. 크다. 와 미쳤다. 크다. 이야 제일 커. 잡는 건 네가 잡고 빼는 것도 내가 잡고. 각자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와 이거 야무지게 크다. 우와. 오 민들이 들어갔네요. 잘 안 빠지네. 조심하세요. 아 됐다. 바늘 엄청 날카롭네. 그러니까요. 뭉뚱하다고 아까 말했지만 진짜로 돼지 잡아본 줄 알았는데. 와 방금 니 막 머리 위로 스쳐본다 막. 아 회원님 젊어요 젊어. 야 근데 그거 어딨어 각기 니 방금. 어 이거 어 야 개구리야? 저 뭐 뭐야 이 깜짝이야. 야 이 사이즈 한 벌교 사이즈 되나요? 그러지 그 정도 벌교지. 우와 사이즈 미쳤죠 여러분. 아니 아까 함께 막 목을 뒤로 제끼는데 왜 계속 개인기를 시키세요 여기. 어 이거다. 젖히네. 젖히면서 여기 붙으려고 하는 건가 봐요. 안 컷이네. 저번에도 성별 한번 간별해 주시다니. 저기 싸우네 쟤네는. 오 싸운다. 둘이 싸운다. 보이시죠? 영역 다툼 하나 봐. 눈높이로 딱 보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거 다 짱뚱하네. 보인다. 와! 와 봤어. 와 대박. 와 어이구 장기 튀어나왔다. 이 앞에. 어디요? 오! 와! 터져버렸어? 모르겠는데요? 여기. 어떻게 이걸 조준하고 잡으시냐 진짜. 형님. 거짓 나는 조수구만. 이 앞에 보이지? 어디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와! 아! 맞았어요. 또 빠져버려.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저기 보이지요? 어디 없어, 아니. 저기 누워있는 애? 응. 어, 온다. 우와! 제대로 찍었어요. 뜨겁구나, 얘들. 어, 아, 그러네. 따뜻하네. 오케이, 좋았어.
얘네 걸어가면서 머리를 막 비비면서 걸러서 뭘 먹으면서 가나 봐요. 아 그래? 여기 흙 위에 있는 거를 걸러서 먹는다고. 바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진짜 바늘이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인다. 바늘 열로 올 것 같은데. 왔어요? 롯데타 개무섭다. 바늘 열로 올 것 같아요. 박PD 앞에 서 있어요. 찍어. 예! 찍어. 예! 찍어. 너무 재밌다. 와 PD님 진짜 혹시 맞춰있니 그만두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어떤 놈 초이스 했어요? 아 저놈 제구나 제 보이게? 보이게? 네. 잡으셨어요? 잡았어. 아, 나 다른 놈 확대하고 있었네. 너 저 큰 놈 확대하고 있었잖아.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촬영 아니라 그냥 맘먹고 하면은 한 시간 100마리 해버리시겠는데요? 진짜 선수들이 한 2시간에 5kg 정도. 2시간에 5kg. 와 오오! 우와! 우와 형님 나 어디 뭐 부사수요? 여기 보이지? 사장님 혼자 모시고 계속 보이지? 저 있네 큰 놈 있네. 아 저기 있다 여기요. 응. 와! 우와! 진짜 대박이다. 어! 씻다가 빠졌어. 여기 있지? 응? 예? 응? 이야! 이야! 우와! 씻다 빠지니까 이제 정성스럽게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바로 앞에 있는 거. 요. 온다. 앞에 바로 있어. 오케이. 우와. 형 저거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솔직히 말해서.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하려면 허지. 많다. 와. 집에도 싸갈 수 있어. 의선이 나 그 친구도 좀 거. 나중에 룰라링고 한번 데리고 올게요. 형님. 한번 데리고 와. 그때 여기다 풀어놔보려니까. 한번 타볼게요. 뻘배. 아니면 사장님이 타는 거 우리가 한번 보는 건 어때? 사장님 뻘배 타실 수 있어요? 나 탈 수 있어요. 사장님 한번 타면서 잡으시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럼 나 한번 해보겠어. 오! 낚싯대. 응, 낚싯대. 또 뭐 거는 데가 있는가 봐. 꼽은 데가 있지 이렇게. 우와! 거짓 뭐 람보르기니인 줄 알았네. 꼽는 데가 있지. 우와, 무릎까지 빠지네요 진짜. 그치 앞에 있다. 이야, 자 저렇게 앉아서. 그러지. 우와! 이야, 날라다니다. 저렇게 한 다음에 바로 앞에 조각통에 넣고 다시 계속 움직이면서 저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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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잡아! 개구리 마냥! 와, 아무 데나 들어가 보네! 저랑 PD님 사이로 지나가죠? 곽 PD는 뭐 때문에 놀랬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놀래더라고! 자, 그럼 이제 복귀해가지고 조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뭐 고생이네. 오늘 사연님 고생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조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 2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은데, 자, 요거 들고 와서 바로 셋이 같이 먹어볼 거거든요. PD님이랑. 박PD를 안 주면 우리 구독자들 나를 욕한다니까. 아, 당연하죠. PD님 지분이 95%인데 이거 어디서 먹어요? 아, 우리 매장에 가서 먹으면 돼. 아 좋습니다. 형님 매장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짱도우 먹으러 도착했는데 마초 형님이 돌돔나시 하시는 가게인데. 오 이야 너무 광고처럼 하지 말아야지. 자 여러분들 또 잡아먹고 온 짱도우 보여드릴게요. 이야 생명력이 아주 오재부로 다 살아있네. 지금 요 정도면 한 무게 얼마 나올 거예요 형님? 싹 다 하면 1kg 되겠는데? 이야 민물에서도 잘 살더라고. 근데 이게 커터칼로예요? 내가 배웠어 커터칼로라는 거라고. 얘를? 이렇게 해서 네. 가만 있어. 이게 내장이 다야. 이게 다예요? 이게 간 모으고. 겁나 크다 간. 근데 원래 요 정도 물고기면 간 요만하지 않아요 형님? 나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튀 나온다니까. 그렇게 아무나 막 물어볼라 그러는 거예요. 장갑 한쪽만 바꾸세요. 왜요? 존XX 그렇네. 어? 이거 PD님이 다. 내가 안 그래. 야 이거 형님이 다. 그럼 시집가도 되겠어요 형님. 우와 간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뒤에 창자만 버리면은. 그러지. 와 이게 끝이구나. 이것만 빼면은 바로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싫어도. 그러네요. 난 못 먹어. 이게 또 비싼 이유가 있답니다. 양식이 안 된대요. 그리고 양식을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많은데. 양식이 되면은 잡는 노동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식이 안 돼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바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요. 아... 그리고 이게 아까 보니까 선수들 아니면 못 잡겠더라고요. 형님 죄송한데 좀 서운합니다. 왜? 계속 자르면서 라삭 사무라이 한번 안 해주셔. 아, 보이세요 형님? 그래. 라삭 사무라이. 거의 젠틀한 사무라이라고 봐야지. 한번 해볼래? 좋죠. 싹 해가지고 여기 내장 이거 딱 간이죠? 그러지. 이렇게 깔끔한 간 보셨어요 형님? 여기 보세요 형님. 만신창입니다. 많이 깠잖아 나는. 끝났습니다. 잘생겼네. 잇몸 만개부네.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해도 커터칼로예요 형님? 응. 어이 너무 잘 뜨는데요 형님? 오 이거 근데 대갱이랑 완전 비슷해. 계속된 결이랑 똑같네요. 이거는 껍질 안 벗겨도 돼요? 그냥 먹는 거야? 껍질 안 벗기고 먹어요? 근데 비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지.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먹었어. 와 이거를 그냥 이대로 껍질 안 벗기고 먹는답니다. 안 비려요? 지금 손에서도 거진 머리라고 봐야지. 식당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빨판까지 같이 나오더라고. 그걸 먹어요? 응 먹더라고 내가. 그래 이런 종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비지움 이렇게 피가 그대로 있네? 근데 맛있어요? 맛있겠냐고. 저렇게 해가지고 5만원. 와 신기하다 이거. 저 한번 해볼게요 형님. 헌터팡이 도전합니다. 라삭 사무라이. 잘 안 잘려 칼이 쬐깐해서. 와 형님 어렵네요. 쉬운 거 아니지. 버려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그냥 먹어도 돼. 아, 자, 이건 헛떡방. 이걸로는 안 돼요? 그건 도끼지. 아니, 교체해주세요. 잘 안 돼?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다릅니다, 이게. 아싸, 이렇게 넘겼다. 자, 여러분, 지금 다 손질됐거든요. 한번 이렇게 씻어줄게요. 마초형님이 겁을 드셔가지고. 물기를 쫙 제거를 해주고. 이야. 회는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 바보도 아니고. 간? 간을 안 올리네. 인쇄스러워요.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서. 오, 거의 있어 보이는데요, 형님? 이거 빠지면 안 된대. 이거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른들은 화낸대. 이거 안 주면은. 자, 여러분, 이제 탕을 끓일 건데. 뭘, 형님. 응. 아, 형님, 또 서운할 뻔 했습니다. 돌립니다! 파이어! 우리만의 양념으로 그냥 끓이는 거. 아, 좋습니다. 고추장 넣고. 그리고 원래는 짱둥어를 손질해가지고 넣었는데, 저희는 그냥 내장 막간 상태로 뼈랑 같이 싹 그냥 우려버리시죠. 쟤는 언제 넣어요, 형님? 팔팔 끓을 때. 그래요? 내 마음이지. 제가 하나 제안해도 돼요, 형님? 지금 넣고 육수를 같이 우려내버리는 거죠. 좋았어. 이야. 수입할 때는 뭐 없지? 들어가라. 수영을 쳐본다. 거짓말. 에이, 형님, 아. 와, 진짜. 우와. 개멋있겠는데요, 형님? 살짝 막 은빛깔 도는 게 비늘도 막 올라오네요. 이게 국물만 담가야 돼. 이 재료들 다 넣는 거죠? 그러지. 김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거지를 너무 많이 사갖고 와야 돼. 우와, 지린다. 마진단을 바로 들어가야죠, 형님. 어우, 좋다. 이게 뭐예요? 들깨가루. 아, 무조건 있어야죠, 형님. 그러지. 아이, 좋아요. 됐어. 우리 엄마도 이렇게 요리하다니? 우와, 식당이에요, 식당. 아, 맛을 봐야 돼, 알아. 좋아. 와씨. 왜요, 왜요? 이게 빠져붙네. 아, 이거 지금 넣으면 되죠. 간, 액기 써야 됩니다. 오, 고춧가루 다 넣어주고. 어, 좋은데요? 전 지금도 좋은데요? 아니야, 너는 다. 입이 싸가지고. 완전 마지막 하이라이트. 남자는 전구지지. 아, 그럼요. 바로 걸쭉해지네. 주실까요, 형님? 가세. 가세. 잘 먹겠습니다, 형님. 뭐였지? 저는 형님 아시죠, 형님? 그러지. 알코올을 잘 못 먹습니다. 와, 씨. 제일 기대돼. 아, 또 소리 좋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술 못 먹는 사람 안 좋아한디. 아, 여러분들 또 잡아갖고 와서 맛있게 요리를 했으니까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아. 자. 와,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딱 이렇게 잡고. 네. 싸서. 와, 뒤에 진짜 이거 안 비려요, 형님. 근데 진짜로? 비리겠지. 제가 간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약간 그 고소한 그런 것 같아요. 딱 싸고 된장 좀 많이 넣고. 아, 소스랑 소스 다 발라야 되는구나. 그러지. 다 양념이 세. 마늘 하나 넣어보고. 편하시죠, 형님. 자.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뭐 한 건 없지만. 그러지. 아무것도 없어. 선장님을 위해서. 자, 추베르. 초베르. 형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나는 이런 생선들이 맛있다는 생각은 못 들겠어. 양념이 아, 맛있네. 아, 그렇구나. 저 일단 머릿속에 100% 밀리겠다. 껍질 안 벗겼으니까. 그러지. 가끔 보니까 내장막도 살짝 있더라고요. 그러지. 그래가지고 아예 밀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괜찮네요. 이것만 딱 찍어갖고 먹어봐봐, 된장이랑. 아, 그냥? 그러면 저는 이 본연의 맛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야, 이거 뒤에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뒤에 보면 안 되는 생선이요. 초베르? 뭐 비린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아, 그래? 와, 진짜 형님 이거 왜 비싼지 저는 바로 이해하겠네요. 아, 그래? 네, 이거 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괜찮아.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저번에 먹었을 때는 너무 막 옆에 지느러미 다 있고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 식당에서 준 거? 우리 그 짱뚱어도 빨판 있잖아. 요 가슴팍도 네. 다 있어. 그냥 내장만 뺀 거네요, 그거. 어, 그냥, 그냥 준다니까. 대가리 없이 그냥. 다시도 있고. 그 대가리도 어디까지 있냐면 입 있는 데만 딱 벌리고 나머지는 대가리 다 있어, 눈도. 와. 지금은, 와, 훨씬 낫네, 여러분. 이거 먹어봐도 되겠네. 간 먹어볼게요. 독고셔. 괜찮은데요? 그러지. 간이 엄청 기름져가지고 진짜 비린 거 하나 없고 그리고 회가 너무 특이한 결이에요. 일반 회 식감이랑은 완전 다르고 대갱이랑도 조금 달라. 대갱이보다 훨씬 독고시네요. 간도 너무 맛있는데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한번 먹어봐. 뭐냐 이거? 지느러미냐? 진짜 지느러미인데? 먹어요. 아, 이건 진짜 간 괜찮다. 제가 아귀간을 먹어봤거든요. 아귀간 향 세잖아요. 그러지. 그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 아귀간을 별로였고 요건 너무 담백해. 피디님 드셔보셨어요? 야, 꼭 줘. 이건 곽피디 안 주면 나 욕먹어버려. 아, 진짜요? 근데 먹고 싶지 않아요. 어, 왜요? 비주얼을 보니까. 아니, 진짜 맛있어요. 아니, 탕님은 항상 맛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저도 맛이 없는 게 있습니다. 회 무슨 맛인데요? 식감이? 되게 저는 안 먹어본 회의 식감이에요. 물은데 아자자자자 귤터진 맛? 이건 먹어줘야 돼. 응, 곽피디 먹어봐. 카메라 니 쪽으로 돌려놓고 싶다.
맛있죠? 괜찮다. 그 네. 맛있다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어피디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세요? 못 삼키겠어? 냄새나. 냄새가 나요? 나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예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엄청 싫어하세요 진짜. 약간 제가 헹궈보소. 다 먹었어요. 어, 냄새 나요 근데? 하나 더 줘? 한 점으로 충분해요. 야 국 먹어봐야 돼. 그러지. 아 예. 국은 진짜 기가 막힐 것 같다. 근데 이거 살이 회일 때는 약간 물컹하면서 아삭거려요. 되게 특이한 식감이에요. 지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식감인데 이거를 끓였을 때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피디 한 그릇 줄까? 와, 아 맛있다니까. 어죽하 추억탕이 딱 사이 맛이 납니다. 딱 그 맛. 이거 한번 먹어보시죠. 살 결이 이래요. 자 여러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르. 맛있는데요? 맛있어. 응. 살이 놀래미처럼 맞아요. 놀래미처럼 보들보들한 이거 맛있어. 맞아요. 가시 많이 없어요? 가시 좀 있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 씹어봐. 그냥 씹힌다. 왜? 아니야? 아니 나는 그냥 씹어지는데 계속 씹고 있잖아요. 우리 꼬시거든. 좀 뱉어놓고 이제. 근데 이게 살이 괜찮네. 부들부들한 맛인데 놀래미 같은 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굉장히 기름져요. 민물고기 같아요 약간. 그리고 어두일미잖아. 그죠? 어. 아 이봐. 어? 내가 먼저 있어. 아 다음 멘트가 됐네. 아. 쭉 바라보러. 와 아까 이빨 보니까 살벌하던데. 괜찮아 쭉 바라보러. 호메르? 많이 씹지 말고 쭉쭉 빨다 뱉어. 나가니까 날카롭네 형님. 씹어보러. 아! 아 근데 오두둑 소리가 나네. 그거 먹는 거 아니구나. 나 진짜 먹어볼게 한번. 한번 형님 씹어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씹잖아요. 사방이 다 뺍니다. 근데 빨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신기한 게 그 대농갱이 아세요 형님? 빠가사리 매운탕 그거랑 진짜 비슷해요. 이게 진짜 고급 매운탕이거든요. 딱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 지금? 네. 장사를 하나 해야 되나? 한 마리도 못 잡으시잖아요 형님. 그렇지 인부 사야지. 그럼 이렇게 해서 여수 와가지고 형님 덕에 너무 좋은 경험했고 헌터 빵이요 할 수 있어요 형님? 할 수 있어? 이 뭐 있냐? 이... 아 없어요 없어요 없냐? 헌터 빵이요! 죄송한데 입에 개많아요. 아 그냥? 아니 내가 먹고 있는데 네가 엔딩을 쳐보니까 어디 방법이 없네.